안녕하세요, 푸른입니다. 아까 게시판에 올라온 거, 저 사코, 그, 아마케놀콤, 예, 그거,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. 저도 이제 정확한 커맨드는 모르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, 단이 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테크닉이 있습니다. 진짜 실전에서 나오긴 좀 되게 어렵긴 한데요. 제 사용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서. 세이빙을 이용해서 슈퍼 캔슬 하는 게 있긴 하거든요. 한번 받아내고. 아머캔이나 블러킹 같은 좀 느낌이 있어요. 일단 그거 한번 먼저 해보고 엘렌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아 잃어맞는다. 아 어렵다. 사건은 신인가? 예, 지금 한 보셨을 거예요. 챙 하면서 이제 도발전선 나가는 거. 이렇게 해서 원래 울콘까지 연결을 하는 게 목표인데요. 게이지 다 쓰죠. 일단 커맨드가 어렵죠? 게이지 다 쓰죠. 울콘 게이지 다 쓰죠. 예, 그래서 최후의 보릅니다. 다시 불러오세요. 저도 이거 잘 못 써요. 예, 이런 식으로 236 세이빙 도발. 그러니까 세이빙 도발을 거의 슬라이드로 아니 치지식 느낌 나게 그냥 탁 하면은 이렇게 커맨드가 나가더라고요. 이렇게 슈컴 나가서.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게 엘레나 아머켄 힐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. 일단은 그러니까 엘레나가 암호 받을 기술이 아무것도 없거든요. EX 기술 중에 EX 라인 호원 공중에 뜨죠. 일단 기본적으로 EX 스크래치 휠 공중으로 뜹니다. EX 저기 스핀 사이즈 이것도 암호가 없죠? 아마? 네 그렇고 그 다음 또 쓸 수 있는 게 EX 말렛 이것도 떠요. 그 다음에 EX 저기 토마스 뭐지? 아 링크 스테일도 암호 없으니까 결국 남은 거는 일단 암호 기술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이빙밖에 없다는 말이 돼요. 그래서 세이빙을 이용해서 뭔가 테크닉을 쓰는 것 같기는 해요. 한번 가보자고요. 실제로 그게 긴지 아닌지.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지금 세이빙과 울콤으로 약간 슬라이드 입력을 하면서 암호 캔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엘레나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도 모두 비슷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, 실전은 까봐야죠. 잠깐만 힐링이 성색이죠? 오케이 아 잠깐 여기서 저장해요 다시 잠깐만 이게 오케이 맞고 맞아요. 네, 이게 다 맞는 건데. 빨라 이게. 장풍이 빨라. 장풍이. 오케이. 아우 커맨드가 빡세다. 그래서 아까 제가 게시판에서 댓글 달았을 때도 엘레나로 성공 못한 게 이거예요. 커맨드가 빡센지 그런지 잠깐 이걸로 해볼까? 컨트롤 좀 바꿔볼까? Y를 강조. 세이빙 아니면은 XY. X를 세이빙으로 그러면은 세이빙 이게 될거니까 아이씨 이러면 손색이 안나가잖아 이게. 잠깐만 저런 손색이 안나가네. 단축을 쓰면 안되구나. 세이빙만 쓰고 아 세이빙을 단축으로 쓰면 안되구나. 어렵다.
강펀치 해봅시다. 뭐 원래 청소로 해봐야죠. 하다못해 세이빙이라도 좀 맞는 신용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. 자, 우리 더미를 다시 한번 녹화해 봅시다. 장풍 느린 걸로. 느린 장풍으로. 이러면 좀 되겠지. 아, 계속해서 슈컴이 튀어나가죠. 이게 좀 안 가끔. 이게 지금 커맨드가 계속해서 씹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요. 아까 세이빙 한번 받은 것 같은데. 아, 어려워. 하루켓 일단 제 손으로는 조금 무리라는 무리인 테크닉입니다. 혹시 보시다가 좀 같이 방법을 아신다 아니면 레시피를 보신다 있으면 공유를 좀 해주시면은 연습을 좀 해볼게요. 그 아머캔 쓰니까 쓰는 거 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. 그 실제로 한번 원거리에서만 조금 이게 유효하겠죠. 근접전에서 아머캔 힐링 받아봤자 어차피 맞을거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끊을게요.